Hi, and citizens, welcome back to my channel. Today we have the first Hotel the Dream. Super excited for this. The first frame is 8/25, which is really cute because it's their debut date. When I first saw this, I thought this was a really cute idea, especially for Dream. Dream's content is always extremely chaotic, so I'm super excited to get into this because I just love Dream's dynamic with each other. So with that being said, I'm going to go ahead and get started. Aww. Y'all are so cute. Oh, letting Haitian work the front desk. Solid idea. We're already super chaotic. Is that deja vu? That's what I figured it. That's what I thought. Jisung was dancing to. Top tier NCT Dream song. Like in my top three of favorite NCT Dream songs. And we don't talk about it enough. How is it already so loud? Solid intro. 저희 호텔 더드림의 시그니처인 도어 태그가 비켜 안 보여.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요? 이거 어쩌죠? 저희가 얼른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들아, 우리 큰일 났다. 무슨 일이야? 얼른 도어 태그를 만들어야 돼. 근데 아직도 요즘 도어 태그 써. 도어 태그 쓰지. 보이지? 맞아. 방해하지 마. 비 콰이어트 이런 거 아니야? 그렇지. 비 콰이어트. 뭐 콰이 다운. 해 주세요. Quiet down. Countdown. My favorite NCT Dream B-side. 지배님이 여기를 지배하시는 분들이야. 아, 지배하지. So good. 언젠간 이긴다. 자, 그래서 이제 각자 개성을 살린 개성을 살려야 돼요. 아니, 몇 성급 호텔인데 도어 태그가 부족해. 우리는 7성급이야. Actually, that's a lie. It may be tied. I really love Rainbow. 맛있어요, 7성 사이다. 코카콜라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어쨌든 각자 도어 태그를 열심히 만들어 주세요. 각자의 개성. 나의 개성. 각자의 지성. 보통 어떤 문구를 써? 뭐? Go away. 아 근데 이거 진짜 메시지도 다 각자의 개성. 이런. 아 그런가? Let's go. 나는 방심했던 마음은 이제 깨서 보니까로 갈게. 아 잘못 썼어. 와 뭘로 할까? 아 내 특자는 한번 건드려 봐. 예민함. 예민함. 우리 강아지 예민해요. 오케이, so I thought NCT 127 was like the glee club of NCT. 아, 나 이거 하려 했었는데. But it's literally every unit. 호! 보글스.
Because they literally all sing all the time. 지성이 그림 잘 그리잖아. 지성이 글씨가 그림이야. 괜찮다. 마커 형, 랩 한 번만 해줘. 방심했던 마음은 이제 아니면... 깨우지 마. 아, 뭐가 있을까? 나도 약간 심플하고 디자인을 좀 해봤어. 심플 말고 제대로 해주세요. 어, 알겠어. 고마워요. 이거를 우리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준대. 아, 진심? 아, 그러니까 벨보이를 보통 좋아하는... 벨보이를 좋아하는 분들은 누구죠?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럴 수도 있다고. 어. 뭔가 실수한 느낌이야. 야, 오야 말. 지성금지. 귀여워. 뭐다 호텔이 호텔인 줄 알고. 전지. 점? 이거 점 아니야? 줄근기 줄근기. 줄근기? 나 내가 고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채소를 안 먹었어. 레이저 해야 돼. 나도 있나? 우리 나도 있어. 우리 지금. 우리 이제 좀 고기 그만 고기, 먹어야 돼. 우리 호텔이야. 야, 고기가 있는데 뭐하러 야채를 먹어? 아! 야, 와. 제발. 그래? 어, 빨간색. 역시 데뷔 6년 차답게 카메라 등지는 센스 보여. 이거 좀 웃겼다. 야, 빨간색이 없다고? 있어. 있어, 많아. 괜찮아. 레드가 없어, 레드가. Are you okay? Mark. 자, 지금 어느 정도 다 됐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직 한참이에요. 됐다고 얘기해주세요, 제발. 됐어요. 하긴, 근데 얘 우리 콘텐츠에 마크 형 웃는 거 편집하면 거의 한 2분대로 영상 나올 거야. 야! 아, 마크 형 그 웃음소리 특이한 거 He 있어. makes a good point. 약간 이렇게. 어? 아니야. 맞아. 전혀 아니야. 아기. 자, 우리 맞는 거 지배님께 한번 확인을 받아볼까? 오케이, 나부터 할게요, 그러면.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2학년 2반 13번 해찬입니다. 진짜로? 네, 제 오늘은 제가 만든 거 발표해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우선 컨셉은요, 좀 뭔가 푸른 그런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무래도 이제 이 호텔이랑 관련이 돼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푸른 초원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제 별명이 또 Full Sun이잖아요. 그래서 위에 Sun 하나 그려봤습니다. 방심했던 마음은 이제 원래 뭐였죠? 깨서 보니까. 비어드림 마크 하트. 제가 그걸 좀 센스 있게 운영해서 방심했던 마음은 이제 깨우지 마로 이제. 귀엽네. 좋아요. 오, 잘 그렸다. 기가 막히죠. 생각보다 좀 하네. 오케이, 저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혹시나 아, 돌 이거 택이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막 이게 반대로 이렇게 막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간단하게 이쪽 아니다. 아. Not the side.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제 보여지는 이제 Mark's Room으로 정하는데요. I like it. 이제 이 옆에 이 문구가 포인트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Please leave all evil or any of the sort outside this room. 네, 우리 뭐, 또 저는 이제 알아들었지만 또 못 yes. 알아들으실 우리 시즈니 분들을 위해서 I understood what it means, but 악을 이 문 밖으로 놔두고 와주세요. 아멘. 오케이. 어디서 영감을 받으셨나요? 뭔가 들어올 때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오지 말라는 뜻으로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yes. 일단 실험을 바탕으로 썼습니다. 조식은 괜찮아요. 다섯 번 누르고 반응이 없으면 You leave all that negative energy away from me. 아침 조식에 스트레스를 한번 써봤어요. 개인적으로 또 조식으로 좀 좋아하는 메뉴가 있을까요? 스크램블을 좋았는데 네. 저는 스크램블보다 잠이 항상 더 좋고 그렇죠. 근데 잠이 더 맛있어요. Sleep is nice. 콘서트 하러 갔을 때 나 조식 맨날 먹었는데 제발 붙어 있으니까 진짜 어지간히 깨웠다. 아니 한 진짜 20번은 눌렀어요. 사실 저는 진짜 이게 뭐예요? 사실 이런 건 잘 몰라가지고 제가 만약에 네. 손님이라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아무리 경고를 해도 누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깨우면 82,500원은 내야 돼요. 왜요? 내야 돼요. 나였으면 낼 건데. 나였으면 내고 깨울 건데. 저도 그럼 내고 깨울게요. 우리의 데뷔일이잖아. 야, 825만 하지. 자, 그 다음 뒤에 것도 읽어주세요. 아,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건데 해찬이 형이 대신 읽어줬어요. 네. 사실 그냥 막무가내로 써봤어요. 네, 다 읽었어요. 후라이 한 개 2,000원. 근데 후라이 두 개 5,000원.
응? 전례 없는 특가. 자, 그다음 발표하세요. 뭘 그렇게 만들고 있냐? 저기요. 제발요. 재밌어. 저희 드림 컨셉은 항상 시끄러운 거잖아. 네. 그래서 우리 호텔은 조용하지 마세요. Please be noisy. 아님 벌금 100만 원. 잘 때도 조용히 Just all the time. 조용히 있으면 벌금 100만 원. 그럼 잘 때 어떻게 시끄럽게 잘 보여주세요? 지성이처럼 코 골면. 야, 언제적 얘기야. 어젯밤 이야기. 비하인드가 있어요. 여기가 왜 빨간색이 됐냐면 여기다가 썼다가 틀려서 막 진짜 빨간색으로 채웠어요. Way to improv. 지성금지. 근데 지성금지는 무슨 뜻이에요? 좋은 거 아니야? 아, 그냥 지성이는 오지 말라는 그냥 지성이 금지야. 블랙리스트예요? 아이 호텔은 지성이 금지. 블랙리스트. 일단 저는 약간 좋은 호텔 가면 다 가죽으로 처리하잖아요. 이렇게 한땅한땅 따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면지는 동면 중 귀엽다. 여름에 있으면 여름에 주세요. 아, 동면이 그거야? 겨울 때 잠자세요. 윈터실 생각해보니까 잠이 제일 중요해요. 많이 자야 돼요. 아. 근데 너가 동면 중이어서 안 깨운데 왜 이렇게 착하게 진짜로 근데 그 다음날에 일어날 때 너무 그러니까 동면이라는 건 겨울 내내 자는 거야. 그러니까 런쥔이는 동면을 하고 있어. 런쥔이는 동면 중이야? 급한 일이 생기시면은 여름 가서 찾으세요. 그 여름은 어딘데? 여름은 내 마음속. 어이. 괜찮다. 와, 제일 잘했다. 큐트. 되게 열심히 했어. 뭐라고 썼어? 이쪽 보시면은 안 돼. 만지지 마. 저기? 안녕. 사인이 있잖아요. 아, 약간 그냥 필 들어가서. 제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보시면은 이제 재료들이 신박합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사람이 사는 것 같지 않나요? 오.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치 그치. 오. 나 이상하다. 딱 재미있는 표현한 것 같네요. 네, 딱 저를 표현하는 그런 멋있는 문고리입니다. 색은 시신색이네요. 그렇죠, 저 초록색이 제일. True. 대만이의 발표 잘 봤습니다. 네. 자, 아니에요. 프론트 위에 첫 번째 캐리어의 비밀번. 아, 산책 좀 해야겠다. 야, 여기 청소 안 했냐? 아, 그거 지성이 담당이야. 청소. 해장의 담당이야. 어머, 여기 이거 몇 개야? 불 들어오는 팬이 있네. 이거 몇 개야? 보통 이런 게 뭐에 쓰는 줄 알아? 그 불 끄고 이렇게 지문, 지문 찾는 거. 과학 수사대 아닙니다. 자, 잠만 얘들아, 이거를 어디다 써야 될까? 내가 봤을 때는 그래 나 이거 했는데 잠깐만 얘는 어떻게 돼요? 나는 큰일 났다. 봤다! 어! 아 밑에 쪽에 있어. 밑에 있어. 아 밑에. 있다. 우와! 자 각자 보인 글씨 얘기하세요. 신기해. 나 0 아니면 5. 나 하트인데? 0 아니면 5면 0825 아니야. 마크형 T 하나밖에 없어 우리. 이거 말해 되는 거야? 비밀 아니야? 어디야? 나 안 말할래. 자, 아니 봐도 돼. 이게 H 싫어. 그리고 너는 싫어. 오 아니면요? 싫어. 마크 형은 나 왜 하트밖에 없어? 철러. 나 없어. 반대쪽에 그때 뜯어 빨리. 아니, 아. 이쪽만 살짝 뜯어. 그쪽만 살짝 뜯으면 돼. He works so hard. 나 3. 망했다. 보트. 3. 기다려봐. 참 지성이 뭐야? 나 스마일 쿠키. 스마일 쿠키. 스마일 쿠키 뭐? 우리 하나 이니셜이야. 이니셜 이거. L. 역시 호태요. 야 3이 누구야? 재민. 나. 3이 아니라 2인 거 같은데? B, 호텔이 B 아니야? 아 2네. 호텔 스마일. 야 근데 재민이 3이야. 아 3이네. 3. 3이라고? 어. 호텔 아니야? 재밌다. 난 뭐지? 5가 없네. 아 3밖에 없네. 3 맞네. H0. 이거 H 이런 거 아니겠지? T 아니야. 3 맞네. 지성이 뭐야? 오케이 G. 아니 2가 없잖아. 그니까 H O T E L이어야 돼. All. 아, 봐봐. 내가 H가 나왔고, 런진이가 뭐 나왔어? O. 그 다음에 T. T 밑에 있어. 최승민. 여. 3. 그 다음 L. 이거 봐, 셜록 좋아서 어때요? 아, 신기하다 진짜. 뭐야, 뭐야. 야, 어떻게 알아? 불려서. 자, 엽니다. 집중. 땡기라는 거 아니야? 와. 쟤네 들어가. 아, 또 하나가 있어. 마트로스니까. 잠깐. 어, 아저씨 전화 왔어요. 아저씨. 해찬 씨. 네, 영업 종료했습니다. 가자. 야, 그러면. 아, 끈질기네. 야, 한 번 더. 여보세요? 안 사요. 빨리. 전화가 올 때가 됐는데. 어. 지금까지 이런 호텔은 없었다. 네, 안녕하세요. 호텔 더 드림입니다. 아, 네, 고객님.
아 짐이 너무 많으시네. His himself is so well. 아 네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데이비드 짐. 아 얘들아 이거 일 생겼다. 아 또 일 생겼어. 드디어 일 생겼다. 고객님이 우리 짐이 너무 많대. 우리가 이 짐들을 빠르게 카트에 실어보자. 오케이. 우리 그럼 제한 시간 1분 안에 팀별로 각자 많은 짐을 싸워보자. 갑자기. 이긴 팀한테는 그 지배인님이 뭐라고 제노? 업무 평가에 각각 1점씩 추가해주시라고 하니까 우리가 업무 포인트가 높을수록 연봉이 올라가. 그리고 오늘 그 상품이 가격 좀 네. 근데 열심히 하자. 자 2대 2대 3으로 팀을 나눌 건데 어떻게 나눌까? 나랑 팀할 사람. 나. 아 근데 오케이. 그러면은 세 명이 약간 페널티가 추가되는 거 아니야? 그냥 시간이 추가되는 거. 대신 세 명이니까 페널티 하나 있어야 돼. 한 명은 눈 가리고 하기. 내가 옆에서 쉴게. 그래. 아예. 내가 쉴 거야. 내가 옆에서 쉴게. 소품마다 점수를 다르게 하자. 그래 그래. 야 방금 생각해놓은 거 치고 되게 잘했다. 그렇지. 공, 죽부인, 기린, 오리발은 몇 점? 3점! 자, 고민형 이불 캐리어 몇 점? 1점! 나머지 인형 베개 모자류 글러브 몇 점? 1점! 1점! 좋아요. 오케이, 이겼다. 잠깐만, 야 비켜. 일단 일단 캐리어를 탔어. 그렇지. 테트리스트. 세워서. 나 공이 어디 있어? 그냥 올려? 어 올려 그냥 올려. 아, 야 이번엔 눕힐까? 그냥 올려 제노야 그냥 올려. 좌내리 깃발 왼쪽 깃발 올리고. 야 진짜 뭔가 뼈보이 같아. 야 테트리스 잘해야 돼. 응. 잡고 있을 테니까 캐리 하나 빨리 제노야 캐리 하나. 제노 아니 캐리어 그렇지 그거 이쪽으로 갖다 그냥 끼워. 그렇지 그냥 이렇게. 어 와. 됐어. 우리발. 와 진짜 호텔 느낌이다. 우리발 중요하다 그랬어. 1분이 이렇게 길었었나요? Honestly, it does feel like a really long time. 버점이 됐다. 자, 우선 죽부인 3점, 6점, 12점, 17, 18, 19, 26점. 아 귀여워. 20, 26, 38, 40점. 40. 그리고 이건 몇 점이에요? 이거 10점 아니에요? 철로야, 너 거기 팀이야? 30점. 이건 10점 줘야 되는 거 아니야? 5점 줘야 되지 않나? He just wanted to talk about. 준비. 아 뭐 쉽지. 시작. 아이고. 또. 자 8점. 이런 거 하면 너무 두꺼워. 12, 14, 16, 10. 아 18. 이거 뭐 여유 있게 그냥 형 기린부터 집어넣어 그냥. 기린 쑤셔놔. 머리 집어넣고. 어 불쌍해. 어 기린 불쌍해. 이런 거 그냥. 입을 덮어버려. 야 대박인데. 되게 큰 거. Doing pretty good job. 작은 걸 해야지. 야, 안돼 기린. 야. 아니 이거 야 기린 없어. 기다려. 연준아. 해찬이가 해찬이가 떨어뜨릴 거라고. 야. CCTV 돌려왔잖아. 정리하면서 세세요. She helping out his universe mate. 101점. 잘 봐. 아, 그러니까 2점이랑 100이 두 개잖아. 너가 세워. 아, 이거 아니잖아. 3점. 아, 3점에 3점 4, 5, 6점. 14. 16, 16. 22. 아, 22. 25. 35, 36, 37, 38, 39, 40, 41, 42, 43점. 생각보다 잘했다, 왠지. 저기야. 내가 공 숨겼는데 모르더라. 아, 근데 길이 진짜 카운트 안 됐어요? 어. 야, 두 명이 보디가드를 하고 한 명이 세우는 거 어때? 방해를 막아야 될걸? 맞아. 왜 이렇게 여기 여유로워? 손님 어디 가세요? 아이고. 저기요. 자. 싫어. 이걸 지금 하면 안 되지. 이것도 싫어봐. 아, 치긴 뭐야. 이것도 싫어. 자. 지금 아니야. Jamin's just like 되게 여유롭다. Casually walking around. 자, 이거 그만이야. 이거 2점밖에 안 돼. 근데 이 손에 빼봐. 이것도 싫고. 아니, 철로가 정리하고 있어? 근데 이게 지금 감정이라고. 길이 줘봐. 어, 나 팀이야? 아, 너 일로 와봐. 줘봐. Wait, that's it? 지성아, 우리 너무 천천히 했다. 졌어? 괜찮아. 아니, 쟤 왜 저거 잡고 있냐. 너 그냥 진짜 짐 싸고 가려는 거야. 수고했어. 2, 4, 6, 8, 10, 12, 18. 너무 초라하다. 22.
25, 28. 들어가시고. 했어? 말. 아니, 설명이 좀 어떻게. 어, 뭐지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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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this? 오! 자, 이쪽으로 와봐, 얘들아. 찢었어요, 잠깐만요. 뭔데, 뭔데? 어? 봐봐. H2E5H7. What? 아, 이거 은표 아 아니네. 이거 그거다. 뭘까? 방향 다운. 아니야 아니야. 다운. A가 있는데요. 어떻게 방향이요? A 밑으로. A는 아까의 그 비밀번호 뭐야? H가 뭐야? H는 high. E는 elevate. 자, 진짜 막 하시네. 뭔 뜻인데? 아 이거 이거다 체스 저거 이거 아니 이거. 아니 뭐야 체스 맞는데 체스야 네. 아니, 맞네 아니 D A 잠깐만 D 8257이잖아 D D A 이거잖아 이거 오 소름 돋는 이거는 A 아니 8257이면은 우리 8월 25일 일곱 명이 봐봐 봐봐 역시 데뷔 인형 D A C 이거야 A2가 이거고 E파 E파가 이거고 알겠다 H D A 그리고 뭐 A2. A2. 그러니까 위로 좌로 쿵쿵쿵쿵 위. 위. 좌. 왼. 위. 오. 오케이. 내가 봤을 때 이때 전화해 보자. 힌트. 힌트. 천만. 아, 진짜 어렵다. 어? 봐 봐. D A 시 이거잖아. 근데 말이 정확히 아, 다 말이네. 이쪽 보고 있어. 아, 아. 봐 봐. 아, 왼쪽. 아, 왼쪽. 왼쪽 밑에. 밑에. E5가 위. H7이 아, 왼쪽에 왼 밑 위 위 왼 왼 다시 왼 왼 어 그거 오른쪽 오! 우와! 야 똑똑하다 신기해 It's so clever! Brains 야 뭐냐? It's always Hayden 잠깐만 나 이거 백화 안에 또 하나 더 있다 아 제발 그래 와 좋은 방법 하나 얘기해 줄까? 부셔? 그냥 부셔 연장이 없어 캐비닛에 보관한 물건을 못 찾으시겠다고요? 그럼 잘 가. 바이바이. 하나. 호랑이 코! 파인애플! 와이파이! 아니, 아, 뭐야. 이거 불리하잖아. 야, 이거 진짜 불리하지. 이게 누구네? 야, 그럼 영어로 해. They're so cute. I'm already excited for the next episode. I just like love watching Dream interact with each other because their dynamic is so like chaotic. But it's not, I don't know how to describe Dream other than it's NCT Dream. So, but I love this. This was such a cute idea. I love how they put Jeonla and Jamin were on the same team because Jeonla's usually like super competitive and Jamin's just absolutely not. Probably the least competitive person in NCT. So, but I had a good time with this. This was a lot of fun. But with that being said, be on the lookout for my next NCT reaction. Thank you guys for continuing to love and support the channel. Love the Dreamies. Love the rest of the guys. More teasers came out today. They look absolutely stunning. Can't wait to buy albums. I don't know how many I'm going to buy. As of right now, I feel like I'm going to buy like 5. That just feels like the number to do is 5. I'll be doing an unboxing when I get those and all this stuff. A lot of stuff coming from NCT, in the next couple of months. So super excited for all that. But with that being said, I w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N citizens.